로봇이 사람 대신 수술을 하고 선생님처럼 글자를 가르쳐 주는 세상, 마치 영화 같은 일인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 최신 로봇 기술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봇 산업 전시회인데요. 이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의 뇌에 작은 집게가 들어갑니다. 의사는 화면을 보면서 집게가 달린 로봇을 움직여 종양을 제거합니다. 머리를 크게 절개하지 않아도 지름 2cm의 구멍만으로 정밀한 뇌수술이 가능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의료용 로봇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 8개의 의료 로봇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 로봇, 그 다음에 재활 로봇, 그 다음에 마이크로 로봇, 심지어는 나노 로봇까지 병원에 실제로 적용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의료 로봇을 전시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밌게 글자 공부를 할수 있는 교육용 로봇입니다. 스마트폰만 장착하면 로봇을 움직일 수 있고 센서를 이용해 아이와 함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신기한 로봇과 같이 놀면서 아이들은 공부도 놀이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이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큰애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른들만 보는 로봇이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로봇 전시회인 것 같아요. 우리 로봇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로봇 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150개 기업이 참여해 의료용부터 산업용, 교육용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로봇 기술을 모두 선보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6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도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Traditionally, American companies have focused more on manufacturing applications of robotics. And from my perspective, the next wave will be developments outside of the factory. And Korea certainly appears to be one of the leaders in that arena. 이번 행사에서는 로봇 산업 전시회를 비롯해 국제 로봇 콘테스트와 로봇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또 우리 로봇 기술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소개하는 스튜디오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